엠바고가 풀리는 11월 8일 오전 10시 영화 더 마블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What the hell are you doing? Is this an Avengers test? 다르벤이 차원의 구멍을 열 수 있는 퀀텀 밴드를 손에 넣으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결국 또 고대 유물, 네모거나 둥글거나 뭐 아무튼 늘 나오는 번쩍이고 대단한 힘을 가진 물건, 히어로물은 물건 찾다 끝난다는 말도 과언이 아닙니다. Infinity Stones? 그 다음은 새 주역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카말라는 집에서 캡틴 마블 그림을 그리며 함께 활약하는 망상에 빠져있고 모니카 램보는 우주에 떠있는 채로 손끝 전기를 사용해 기지를 보수합니다. 캐롤 댄버스는 외로운 우주 생활 중 닉퓨리와 교신을 하고요. 그러던 중 램보가 우주에 열려있는 점프 포인트를 발견하고 손을 대는 순간 세 사람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힘을 쓰면 서로의 위치가 바뀐다는 설정은 썩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I could totally show you. No! 지구에서 날아오른 캡틴 마블과 위치가 바뀐 카말라가 추락한다든지 카말라를 구하기 위해 램보가 힘을 발휘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캡틴 마블이 된다든지 이런 흥미로운 시퀀스들이 있습니다. Captain Marvel, the Annihilator. And now I'm returning the favor. 다르벤의 최종 목적은 현재 암흑천지인 크리 제국의 행성 할라의 재건임을 알게 된 뒤 더 마블스의 팀워크를 발휘해 다르벤과 결전을 벌이는 것이 주된 내용 되겠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thing standing between this and the universe. 새 주역의 관계 묘사는 볼만했습니다. 그러나 깊어지길 주저하고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캡틴 마블의 팬이기만 했던 카말라의 성장도 분리 이후 램보의 얼어붙은 마음이 어떤 연유로 녹아내리는지도 캡틴 마블이 지고 있는 죄책감의 무게도 지속적이고 설득력 있는 묘사 없이 활동을 같이 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말로 표현될 뿐 다들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고 심경이 변화되어 매듭을 짓습니다. 이 영화의 기승전결은 고장나 있습니다. 배우들은 그 인물이 되어 감정을 이입하지 못하고 그 인물의 표층 심리만 따라갑니다. 다들 목적은 있지만 절박하지 않달까요? 그렇다면 한편의 액션 영화로서는 성립되고 있을까요? 빛을 흡수하고 빛을 보고 빛을 물체로 만드는 세 명의 액션은 번쩍이는 광원 이펙트의 상당 부분을 의존합니다. 흡사 철권 같죠? 카메라의 잦은 패닝으로 시각을 흔드는 트릭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팀플을 기조로 한 액션 시퀀스인지라 1대1 싸움처럼 카메라를 바짝 당긴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쓰지 못하고 넓은 화각으로 액션을 잡다 보니 배우들이 중량감과 강약의 다이나믹을 표현하지 못해 주먹질 하나하나가 안타깝고 처참합니다. 분명 부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존재합니다. 카말라의 액션이 그런 부분에선 두드러졌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배우들의 액션 연기에 납득하긴 어렵습니다. 히어로에게서 강함을 느낄 수 없는 모순은 이 영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I would never choose to bring anybody into this. 박서준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순 없겠죠. 그는 아시다시피 지중해 산토리니를 컨셉으로 한 듯한 물의 행성 알라드나의 야왕자로 등장합니다. 스타워치를 켜서 분량을 체크해 보니까요. 출연 분량이 3분 남짓이었네요. 서사적 기여도는 전무했고 뮤지컬처럼 노래로 대화하는 알라드나 시퀀스 전체가 장난스럽습니다. 흡사 이 광고 같죠.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하이마트 더불어 헐리우드 동양인 배우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 마블이 동양인 배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Where's Captain Rambo?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대목은 모니카 램보의 분량입니다. 캡틴 마블 속편인 더 마블스라는 제목은 차치하고 조금만 편집을 틀었으면 모니카 램보의 단독 영화로도 성립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으며 최후반 싸움을 귀결시키는 것도 램보입니다. Monica, you gotta fly. No. Black Girl Magic. 영화 속에서 램보를 향해 닉 퓨리가 말합니다. 블랙걸 매직을 보여줘 라고요. 전 이 대사 한 줄이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주된 정서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넘는 마블 레거시도 캡틴 마블 속편에서의 캡틴 마블보다도 이 영화는 블랙걸 매직을 보여주는데 주력합니다. 끝으로 쿠키 영상을 짚어보죠. 스포가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카말라가 맨해튼에서 케이트 비숍을 만나 앤트맨의 딸 영입을 운운하면서 새로운 어벤져스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아이언하트가 가세해도 벌써 4인 2대 블랙 위도우까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차원의 구멍 저편에 남겨진 램보가 병실에서 깨어나 죽은 엄마 마리아 램보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엑스맨의 비스트가 나타나 평행세계라는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차원의 구멍 넘어 평행 세계에 엑스맨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콜백할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것이죠. You took everything from me. Wanna fight? 사실 캡틴 마블은 2019년 개봉 당시 10억 달러를 넘는 수익을 올렸고 엔드게임에선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등장해 쾌감을 주었던 캐릭터였으나 팬들은 캐롤 댄버스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런 영화가 아니며 이런 점엔 관객보다 마블이 더 절실해야겠죠. 일반적인 CGI 전투 장면, 늘 봐오던 VFX 우주, 행성, 외계인으로 분장한 배우들, 땜질이 불가능한 액션 시퀀스, 늘 힘을 가진 물건 쟁탈전이 벌어지고 차원엔 늘 구멍이 나고 타임 패러독스가 생기는 해프닝들, 이미 고여버린 이 작법에도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더 마블스는 분명 몇몇 아이디어만큼은 빛나 보였고 훨씬 좋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만 줄곧 스토리와 테마의 방향을 잃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것을 융성시키는 것보다 몰락한 것을 재건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 Higher, further, faster, together.